저도 교회가 필요합니다. 엄마 형제 같이 이상하게 교회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고 다 같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. 정말 김치현 목사님이 나오실 때 제가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창세기 형제 자매들과 목사님을 떠나서 나온다는 게 저는 몇몇이를 울었습니다. 그러면서 저는 또 이번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그 마리아가 막 정신없이 다니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. 정말 형제들이 필요하고 우리 자매들이 필요하고 같이 살고 싶은 이곳에 떠난다는 게다 떠나버리면은 이 교회는 뭡니까? 저는 11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보고 싶고, 목사님도 보고 싶고, 정말 이곳에 교회에 오고 싶도록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, 전부 다 떠난다고 하니까 이별을 해야 되는가 보다. 저는 계속 정말 부모님 죽었을 때 같이 계속 눈물이 나오고 정말 무엇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갈라놓는지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와서 정말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. 오늘 정말 우리의 어떤 염려나 이런 게 생각이고 이럴지 몰라도 나는 교회가 정말 전에는 자랑스럽지만 자랑 안스러워도 됩니다. 형제들과 함께 같이 살 수만 있다면 무섭지 않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. 정말 저도 어떤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았고 저 안에 그랬는데 이제는 다 아무것도 저희한테는 이제 없고 정말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. 같이 교회에 다 와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